오늘은 배워서 남주자 두 번째 시간. 시흥의 소리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소소히 반갑습니다. 헤로토로. 시흥이 가장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서도소리 29 이수자이고요. 시조 완제 시조창의 이수자로 있고요. 시흥 향토민요 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국악인 박이렵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태어났는데, 아니 바다에서 태어난 건 해루고요. 네. 저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정신 차려요. 저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네. 혹시 시흥의 땅과 관련된 민요는 없을까요? 있지요. 따라해보세요. 호조빠른 황금물결 시작. 호조빠른 황금물결. 아이고 해루야 토루야. 네. 그렇게 정신없이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세 박자 시계 세 박자. 그 토론토 노래 아는 노래 있으면 하나 누가 따라 해봐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자 중지. 자 중지 중지. 모든 가요는 네 박자가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음악인 판소리, 민요 또 모든 탁 우리 국악은 세 박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실 때 그 개념을 세 박자를 잘 치면서 궁짝짝 궁짝짝. 우리나라 모든 음악은 모두가 몇 박자라고요? 세 박자요. 세 박자가 기준인데요. 네. 가장 느린 판소리에서 가장 느린 장단을 진양조 장단이라고 그 이야기해요. 진양조 장단. 장단이요? 진양조 장단. 자, 중모리. 중모리. 중중모리. 중중모리. 굿거리. 굿거리. 새마치. 새마치. 자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휘모리. 우리나라 음악의 모든 장단의 이름이에요. 진양조가 가장 느린 장단. 휘모리가 가장 빠른 장단. 그래서 순서별로 가야지 돼요. 바로바로 받아서 빠른 속도로 랩처럼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그럼요. 다 외웠습니다. 자, 다시 진양조 시작.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새마치. 국거리. 국거리. 다시. 왜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줘요? 아, 근데 왜 안 도와줘요? 너네들은 뭐 하는 거지? 아니, 나 처음 왔는데. 자, 이래갖고 밥을 어디 먹을 수가 있겠는가? 선생님, 자, 선생님. 네. 바다의 소리도 좀 소개해주세요. 조기잡이 나갈 때 반드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 뭐예요? 무슨 노래일까요? 배치기 소리. 배치기 소리. 아, 배치기. 자, 갑니다. 허영도 칠사를 다 쳐다먹고. 허영도 칠사를 다 쳐다먹고. 연평 바다로 돈실로 갑시다. 연평 바다로 돈실로 갑시다. 거기까지 노래가 끝나면 하죠? 네. 네. 오늘 배워서 남주자 두 번째 시간 너무 유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네. 열심히 배워서 민요가 구전처럼 내려온 것처럼 저희도 시흥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토로가 시흥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시흥에 관련해서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선생님, 청년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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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궁금한 게 있나요? 또 궁금한 게 있나요? 해로와 토로가?